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군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를 추모하기도 했고 해직 언론인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전두환의 탄압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1980년 당시 한국기자협회장으로서 언론 자유운동에 헌신한 김태홍 언론인과 리영희, 송건호 언론인 등 5.18 민주화운동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됐던 언론계 큰별들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학생들의 불굴의 항거를 항구적인 민주수호 헌법 정신으로 삼을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거듭 천명한다. 전국 각지의 시민과 학생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매일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18을 기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5.18 사건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광주민주포럼도 자유의 위기를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이제는 세계 민주화운동의 모범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토대로 이 시대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1980년도에 광주 시민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하고 접점이 닿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주제로 우리가. 주남마을에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열렸습니다. 80년 5월 당시 주남마을에서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17명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인권문화제입니다. 헌화하고 노란 풍선도 날리면서 5월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조국혁신당 지도부들이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